제목, 팥죽 할멈과 호랑이. 옛날 옛날 깊고 깊은 산골에 팥죽 할멈이 살았어. 만난 팥죽을 팔팔팔 잘 두드려서 팥죽 할멈이야. 산발에 아지랑이 아롱아롱 피어오르는 어느 봄날이었지. 팥죽 할멈이 팥밭에서 김을 매는데 아 글쎄 집채만한 호랑이가 어슬렁 어슬렁 나타난 거야. 어흥! 할멈을 꿀꺽 잡아먹어야겠다! 할멈이 얼른 말했어. 호랑아, 호랑아, 나 죽는 건 괜찮지만, 아, 나 죽으면 이 만나 밭은 누가 거두겠니? 눈 내린 겨울날 너도 먹을 거 없을 때 만나 팥죽이나 실컷 먹고 나서 꿀꺽 나를 잡아먹으려. 아, 그게 좋겠구나. 호랑이는 숲속으로 사라졌어. 쨍쨍 여름이 지나고 달빛 형청 한가위도 지나고 펄펄 눈이 내려 산도 들도 새하얗게 덮인 동짓날이 되었어. 팥죽 할멈은 커다란 가마솥에 팥죽을 팔팔팔 끓이면서 꺼이꺼이 울었어. 그때 알밤 하나가 벌짝벌짝 통통 찾아왔어. 할멈! 할멈! 팥죽 할멈! 뭐 때문에 오는 거야? 팥죽 먹고 나면 호랑이가 꿀꺽 잡아먹는다니 아이고 아이고 어찌할꼬. 만나 팥죽 나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주지. 할멈이 척척척 팥죽 한 그릇을 퍼주자 알밤은 후루루루 다 먹고는 아궁이 속에 쏙 숨었어. 쏙. 그 다음에 자라 한 마리가 엉금엉금 척척 기어왔어. 할멈! 할멈! 팥죽 할멈! 뭐 때문에 우는 거유? 팥죽을 먹고 나면 호랑이가 꿀꺽 잡아먹는다네. 아이고 아이고 어찌할꼬. 만나 팥죽 나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주지. 할멈이 척척척 밥그릇 한 죽 한 그릇을 퍼주자 자라는 후루루루 다 먹고는 물동에 풍덩 숨었어. 그 다음에 물짓똥이 질퍽질퍽 탁탁 들어왔어. 할멈! 할멈! 팥죽 할멈! 뭐 때문에 오는 거유? 팥죽 먹고 나면 호랑이가 꿀꺽 잡아먹는다. 아이고 아이고 어찌할꼬. 만나 팥죽 나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주지. 할멈이 척척척 팥죽 한 그릇을 퍼주자 물짓똥은 후루루루 다 먹고는 부엌 바닥에 벌렁 들어 누웠어. 그 다음에 뾰족뾰족 송곳이 깡충깡충 콩콩 뛰어왔어. 할멈! 할멈! 팥죽 할멈! 뭐 때문에 오는 거유? 이 팥죽 먹고 나면 호랑이가 꿀꺽 잡아먹는다. 아이고 아이고 어찌할꼬. 만나 팥죽 나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주지. 할멈이 척척척 팥죽 한 그릇을 퍼주자 송곳은 후루루루 다 먹고는 물짓동에 슬쩍 숨었어. 그 다음에 돌정구가 덜렁덜렁 쿵쿵 걸어왔어. 할멈! 할멈! 팥죽 할멈! 뭐 때문에 우는 거유? 팥죽 먹고 나면 호랑이가 꿀꺽 잡아먹는다니 아이고 아이고 어찌할꼬. 만나 팥죽 나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주지. 할멈이 척척척 팥죽 한 그릇을 퍼주자 돌정구는 후루루루 다 먹고는 부엌 무늬로 척
착착 올라갔어. 어라? 이번에 멍석이 떼글떼글 척척 굴러왔어. 할머! 할머! 팥죽 할머! 뭐 때문에 우는 거유? 팥죽 먹고 나면 호랑이가 꾹꾹 잡아먹는다니 아이고 만나 팥죽 나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주지! 할머니 척척척 팥죽 한 그릇을 퍼주자 멍석을 후르르르 다 먹고는 부엌 앞에 쭈르르 펼치고 누웠어. 그 다음에 지게가 공중공중 달려왔어. 할머! 할머! 팥죽 할머! 뭐 때문에 우는 거요? 팥죽 먹고 나면 호랑이가 꼭 잡아먹는다니 아이고 아이고 어쩔까. 만난 팥죽 나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주지. 할머니 척척척 팥죽 한 그릇을 퍼주니 지게는 후르르 다 먹고는 마당 감나무 옆에 척 숨었어. 자, 다음에 누가 올까? 아팠어! 저게 누구야? 집채만한 호랑이가 저벅저벅 킁킁 찾아왔네. 팥죽도 먹고 할멈도 잡아먹으러 왔다. 호랑아! 호랑아! 날씨가 너무 차니 아궁이에서 못부터 누우기려. 맞아, 맞다. 입이 얼어먹지도 못하겠다.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부엌으로 들어가서 아궁이 불 앞에 쪼그려고 앉았거든. 그때 아궁이 재 속에 쏙 숨어있던 알밤이 껍질을 빵 터뜨리며 튀어올라 호랑이 눈에 박치기를 먹였어. 아이고 냉은이야! 깜짝 놀란 호랑이가 펄쩍펄쩍 뛰어 도망가려니까 아이고 내 코! 깜짝 놀란 호랑이는 뒤로 물러서다가 물지똥이 쭉쭉 미끄러져서 벌러덕 쿵 넘어졌지. 그때 송곳이 빨딱 일어서는 예끼남! 하며 호랑이 똥구멍을 꽉 찔러버렸어. 깜짝 놀란 호랑이가 빨짝 뛰어 도망가려니까 돌전구가 뚝딱 뚫어졌어. 머리를 맞은 호랑이는 깨악 소리를 지르며 나자빠졌지. 멍석이 그때 잽싸게 호랑이를 둘둘둘둘둘 말아버리니까 지게가 호랑이를 덜렁지고 공중공중 꽁중 달려가서는 깊고 깊은 강물에 풍덩 던져버렸단다. 깊고 깊은 산골에 사는 팥죽 할멈은 만난 팥죽을 팔팔팔 잘 두드려서 두루두루 나눠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단다. 근데 이게 뭐야?